ISS는 현재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. 약 385km의 궤도에서 초속 7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죠. 따라서 이곳에서의 시간 흐름은 지구와 아주 조금 다릅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 약 0.0000389초 정도 더 느리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. 물론 크게 의미가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덜 늙을 수 없는 걸까요? 스콧 켈리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로 1년 동안 우주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 마크 켈리는 그동안 지구에서 생활했죠. 그렇다면 이 둘의 DNA 변화는 어땠을까요?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스콧 켈리의 텔로미어 길이가 마크 켈리의 텔로미어 길이보다 길어졌습니다. 텔로미어는 세포 시계라고 불리는 DNA 조각으로 세포의 염색체 말단 부위가 풀어지지 않도록 양 끝을 감싸는 DNA 구조물이죠. 그런데 이 텔로미어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짧아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세포들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. 그래서 텔로미어가 세포 시계라고 불리는 겁니다. 단순하게 노화의 정도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스콧 켈리의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건 노화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노화가 역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스콧 켈리가 우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더 젊어졌다는 거죠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사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또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젊음을 되찾았다는 결론도 없죠. 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가설이 있을 뿐입니다. 첫 번째는 스콧 켈리가 우주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의견과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DNA가 변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DNA 손상이 있었고 이 DNA 손상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렸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. 그래서 스콧 켈리의 텔로미어 길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건강을 되찾게 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DNA의 손상에 따른 돌연변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지구로 돌아온 스콧 켈리의 텔로미어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죠. 따라서 우주 생활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젊음을 되찾아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텨주셨습니다. 정말 고마워요. 그럼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. 윤맨.